나는 솔직히 진짜 이거 나는 김어준 완전 내가 막 유튜브 다 보는 것도 막 지웠거든? 뭐야, 내 유튜브 김어준. 탔다가 막뭐 이렇게 내가 좋아요 누르고 다 있어. 그런 거 나올까봐 혹시라도 내 유튜브 좋아요 누르 저기 자기 구독된 거 이런 거. 구독을 지웠어. 그래. 다스베이다를. 그래. 총대가 아니라도 그 보좌관이나 볼 수가 있잖아. 그렇지. 오히려 무슨 이동형 TV나 그 새끼 우리 전형 나왔을 때그 새끼 있잖아. 걔들도 양대 쓰리 중에 하나야. 그치? 그렇게 욕 존나 먹고 있거든 지금. 봐봐. 그러니까 김어준이 그냥 제대로 하면 되지. 김현준하고 또 하나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 이동형. 이동형 두 명을 봐도 어떻게 됐든 황현필이 옛날 역사를 가리킨다면 김어준이는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나중에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상실하고 그리고 뭐 경찰청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여건 그런 자기야, 것들을 윤석열 전에 검찰총장이 누구야? 윤석열 전에는 다른 애였어. 저기 걔는 뭐야? 그냥 평범한 그냥 애야. 정당도 없고 그냥 평범한. 처음에는 저기 그게 없으니까 박근혜 때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문무일이라고 문재인이 이제 아, 되자마자 문무해. 문무일이 되자마자 임명시켰고 그게 서울지검장이 윤석열이었어. 서울지검장이 넘버 투거든. 아, 그러니까 전전 검찰총장이 그럼 문무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야? 문무일이야. 그리고 걔를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지? 그치 윤석열이 이미 이미 끝난 거잖아, 다. 다 죽은 거잖아. 검찰총장 내려오면 다 김현장으로 가. 아, 그래서 김행장인 근데 거구나. 윤석열만 저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전 정권 수사하라고 윤석열이를 7기수를 뛰어넘게 서울지검장을 시켜준 거야. 원래는 지청장도 안 되는 짬밥인데. 그러니까 바로 검찰총장을 못 시킨 거야. 시키고 싶은데. 너무 6기수들이 많으니까. 그럼 그렇게 검찰총장을 지내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김현장으로 가는 나중에 거야. 근데 김현장 가도 힘이 없나? 엄청 힘이 있지. 아, 그런 사람들은 힘이 있어. 아, 그럼.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하면은 모든 사법 아, 그거 한번 책임지. 하면 힘이 있다. 그럼 당연하지. 근데 검찰총장을 지내고 나와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니, 정치권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라 전전 검찰총장이래. 자기야, 어? 수익률 100억씩 줘야 돼. 아, 그래. 그러면 그 사람도 되게 귀한 사람이구나. 귀한 사람인 게 아니라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래.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가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인 거야? 엄청난 파워지. 엄청난. 윤석열도 검찰총장이었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앤장이나 이런 데 가면 돈 몇백억씩 받고 가는 거지. 쟤는 근데 대통령이 된 그렇지. 거고, 그러니까 이 그런 일이 사람은 자리를 다 없지. 내려왔어. 다 그렇지. 내려놓고 나와서 김앤장 가든 뭐를 했든. 아유, 어마어마하지. 아, 어마어마한 대통령도 거야. 맘대로 못해. 아니, 아, 그런가? 왜, 누가 아는 사람 써놔? 그게 아니라, 내가 걔 친구한테 물어봤다 했어. 필리핀. 야, 150만 갈래? 이랬거든. 좋지! 이러더라고. 걔 100만 원만 줘도 갈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 세분 저녁 때. 근데 내가 거기 회사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2인조 가면은 걔네가 페이 올렸잖아. 그래갖고, 2인조 갔을 때 그러면은 500 해서, 응? 50더 플러스 해줄 수 있냐? 내가 보냈거든. 근데,
이 얘네가 원래 빅베어라고 이런 골프 그런 모임일 건데 이게 완전 하이클라스 모임이라는 거야 얘네가.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어떤 모임이라고. 나는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내가 아까 운전하면서 잠깐 얘랑 같이 들었어. 근데 전뭐 전전 검찰 총장 그 사람이 하에 주도하는 이제 자기가 그 사람이 이제 모임 뭐 이렇게 주도하는 모임들이 있었나 봐. 근데 이 회사를 통해서 원래 뭐 골프를 치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좀 나가야 되니까 니네가 만들어봐라 이걸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돈더 줘도 고급스러운 공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라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구 이름은 못 들었고 나 검찰 총장이었대. 대단한 거지. 전전 문물 전에는 박근혜 정권 때, 아뭐 문물 그러니까 문물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권인지 그것까진 모르겠어. 근데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난 아니야. 전전이라고 들었거든. 검찰총장이면 대단한 거야. 검찰총장이래. 근데 그 사람이 주축이 돼서 하는 모임이래.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돈을 100만 원더 주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고급스러운 파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얘네는. 그래서 가수들 어설프게 부르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했던 거야 사실은. 근데 이 새끼가 단가를 그냥 원래대로 쳐서 나를 부르고 싶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다른 거 있어도 그러면은 좀 포기하고 이렇게 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가기로 했어, 안 가기로 했어? 아니 결정 안 했어. 왠지 알아? 왜? 얘네가 얘기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어. 처음부터 얘기를 나한테 깠어야지 그럼 개새끼들이. 그치. 내가 그래서 하지 마. 아 그랬어.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물어본 거는 사실은 내가 얘도 사이드로 공연을 하거든. 응? 내가 8월 올해 공연이 있어. 응? 8월 올해 출발이야? 그리고 이렇게 가. 근데 나도 이제 그거를 포기하면은 응? 내가 혼자 가는데 어쨌든 몇십만 원도 돈이 깎이잖아. 응? 그리고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하면 나도 했던 게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먼저 한 약속 때문에 안 되는 공연인데 너 만약에 응? 이렇게 해가지고 너 150하고 너 300에 너150나150 하면은 갈래 했더니 난 너무 좋지 그러더라고. 그 300 오히려 그때 세부 일정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세부 그때 100이었는데도 그랬잖아. 근데 뭐, 차라리 너무 좋지? 이러더라고. 또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아니, 근데 내가 공연이 있기 때문에 합답을 지금 못 줘. 내가 그랬어. 가지 마. 가지 마. 그냥 근데 이 공연만 새끼들이, 뭐딱 그런 게 내가 아니라. 그 얘기를 했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딱, 공연이 지금 겹쳐 있는 게 있어서 대타를 구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자기네가 폐해서 올려주고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전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나는 걔들이 그 가자는 게 뭔가 클리어 해보지가 않아. 클리어 해 보이지가 않는다고. 근데 걔네는 보여주기 시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뭐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필리핀에서 골프 치는데 왜 연주자를 여기서 데려가고? 난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자기, 이게 그런 거 있어. 뭐, 음식을 놓듯이. 걔네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뭔진 가지. 알아. 근데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것처럼 가가지고 또 그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도 없고. 아니, 거기서는 그랬으면 그냥 깨고 나와서 돈 받아.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야. 솔직히, 그래도 몇 배라도 버는데 난이 생각은 했거든?
붙잖아, 뭐. 근데 얘가 또 얘기를 하니까 해서 그런가 했는데 왜 처음부터 그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나중에 지가 아쉬워가지고 내가 계속 공연이 있어서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응? 사실은 이렇다고 그래서 돈 더, 이렇게 개런티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고급스럽게 공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처음부터 그걸 비싸게 부르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런 거 진짜 딴 생각도 없었어. 그때 얘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냥 가서 내 왜냐면 8월 5일날 그 있어. 하루인데 대접한 골프 치는 게또 있어. 응? 근데 그거는 내가 오빠한테 얘기하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일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내가 그래도 먼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오케이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하지 말라고 그냥 그래? 그만 너 신경쓰지 가지마 안 그래? 먹었어요 자꾸 외국에다 돌아다니는 거 싸 보이고 별로 안 좋아 그래? 남자 알았어. 가라고 다니는데 그래? 안 좋아 하지마 알았어. 검찰총 운전하면 법무부 다 거기 만약에 그러면 그쪽으로 또 얘기 들어가면 뭐가 돼 하긴 그것도 그렇겠다. 당연하지 싼티 졸래나는 거야 하지마 이번엔 또 일반석 타고 그냥 가는 건데 거기 엄청 코로나 때문에 심하거든. 태국도 지금 난리라는데. 아 그래 아무래도 하지 키워. 마. 나도 그작 그걸 한번 이번에 갔다. 아 이번에 비닐. 갔다 오면, 너 해외에 갔다 오면 그때는 격리 안 되지. 이번엔 무조건 격리되는 거 알지? 아 그래? 안 무조건 되겠다. 격리야. 아 격리야. 이제는. 아 그럼 갈 필요가 없겠네. 오자마자 PCR 하고 나 일찍 가가지고 왜냐면 바로 8월 나와. 11일 날 공연이 있어. 가지 마. 그리고, 이렇게 해외 남자들하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 소문나고 그러면, 검찰 총장이면 윤석열이랑 다른 애들인데, 총재는 모를까? 당연히 알지. 별로 안 좋아. 가지 마. 가지 마. 딱 잊어. 그거 안 벌어도 돼. 또 계속 공연이 있을 거고. 아, 공원도 계속 있어. 어제도 문의는 왔어, 아직. 지금 결정 안 그러니까 그런 됐는데. 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필리핀을 왜 가냐고 거기 지가 그러진 않은데, 그냥 좀 세게 불렀어. 하여튼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가지 마